전국적으로 AI가 확산하면서 앞으로의 피해 규모를 가늠하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여기에 경기도 안성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새로운 AI 바이러스까지 검출됐는데요. 처음으로 두 종류의 AI 바이러스가 동시에 퍼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전남 해남에서 첫 발생한 AI. 지금까지 전국 300곳이 넘는 농가에서 닭과 오리가 매몰 처분됐고 그 규모도 1,800만 마리를 넘어섰습니다. 2만 수 정도가 살처분이 돼가지고 앞으로 한 6개월 동안 입식을 못하기 때문에 입출을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농가 우리로서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닭 오리를 하도 많이 묻다 보니 이제는 묻을 땅마저 부족합니다. 특히 산란용 닭을 낳는 번식용 닭은 절반 가까이 매몰돼 앞으로 수급 부족 사태도 걱정입니다. 올해 H5N6 같은 경우에는 산란계, 종오리장, 육용계, 그다음에 육계까지도 해갖고 무차별적으로 지금 전국에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경기 안성천 야생조류 분변에서는 올겨울 국내에서 유행하는 H5N6형과는 다른 H5N8형 바이러스까지 검출됐습니다. H5N8형은 지난 2014년 창궐했던 바이러스 유형인데 현재 고병원성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두 형태의 AI 바이러스가 동시에 퍼지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면 방역 작업은 그만큼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그 대응 태세가 이 과거의 매뉴얼로 이게 맞겠는가 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여기에 AI 전파 원인으로 의심되는 철새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로 날아드는 중이어서 그 여파가 얼마나 클지 가늠하기도 어렵습니다. YTN 나윤호입니다.